안녕하십니까? 신님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뒤로 묶어서 약간 아나운서 신님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뻥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원브랜드 메이크업 드디어 또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 중에 좀 제가 눈길이 갔던 게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 해주세요가 눈길이 갔어요. 아모레퍼시픽 계열 브랜드들이 조금 작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아리따움 매장이에요. 근데 아리따움은 또 그 자체 브랜드가 또 굉장히 저렴하고 핫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브랜드들은 말고 아리따움 자체 브랜드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쇼핑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으로 대신합니다. 그치만 영수증은 놓치지 않았어요. 영수증이 정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길고요. 제가 또 하필 1+1 행사할 때 가가지고 진짜 그냥 막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총 얼마를 썼냐? 90만 3,500원을 아리따움에서 쓰고 왔습니다. 아리따움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제품들이. 오늘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은 2편으로 나눠서 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베이스랑 그리고 눈썹 제품, 아이라이너 제품, 마스카라 제품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립 제품 정말 많이 샀어요. 립 제품이랑 그리고 우리 섀도우 몇 개 샀죠? 한 50개? 다 산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거. 네. 그럼 지금부터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 1편 베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뿅!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아리따움 올데이 래스팅 프라이머 SPF 44 PA 플러스 두 개입니다. 얘는 처음 발랐을 때 약간 백탁 현상이 많아 보였는데 펴바르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피지와 모공을 잠재워서 얼굴 표면을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정리해주는데요.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효과를 좀 볼 것 같네요. 반대쪽은 프로마스터 세범 컨트롤 매트 젤인데 처음 본 느낌의 제품이에요. 처음 바를 때는 되게 알로에 베라 젤 같은 느낌으로 발리는데 수분이 날아가면서 얼굴에 보송한 파우더만 남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래스팅 프라이머보다 훨씬 뭔가 지성인 분들이 베이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6시간 정도 테스트했는데 파데 지속력을 평소보다 한 15% 정도 개선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같은 프로마스터 라인의 세범 컨트롤 스틱을 올려볼게요. 포어 프라이머를 고체로 만들어서 모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메꾸려고 한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궁금해져서 아리따움 컨실러를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에 올려봤는데요. 의외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나은 걸까요? 같은 기능을 가진 액체 프라이머입니다. 이 제품 역시 잔주름과 모공을 먼저 채워줘서 파데가 올라왔을 때 무너짐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한쪽 코에만 바르고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오!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의 차이가 보이네요. 꾹꾹 파데를 밀어넣어야지만 채워지는 모공이 바른 쪽은 괜찮아요. 이날 이거 바르고 한 10시간 정도 뒤에 코를 봤는데 평소에는 뽕뽕 올라오던 피지들이 없어서 엄청 좋았거든요. 아리따움 포어 마스터 라인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 대비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과 비교될 만큼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컨실러들을 리뷰해볼게요. 먼저 올데이 스포츠 컨실러예요. 단종 각인 것 같아요. 스와치를 보시면 가장 피치톤이 많이 돌아서 다크서클 커버에 좋은 것 같아 눈 밑에 사용해볼 거예요. 브러쉬나 퍼프보다는 손으로 펴발랐을 때 가장 밀착이 잘 되는 제형이었어요. 개 중에 가장 회색기가 없는 제품이어서 마음에 드는데 글쎄요, 단종일까요? 아닐까요? 다음은 올데이 팁 컨실러 발라볼게요. 스와치를 보시면 사실 1호, 2호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2호도 되게 밝죠. 다크서클 위에는 너무 밝은 걸 올렸다 보니 회기가 많이 돌고요. 커버력은 평범한데 컬러가 너무 밀가루 같아서 저는 좋은 컨실러인지 아닌지 일단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풀커버 리퀴드 컨실러 발라볼게요. 제 다크서클과 그닥 다르지 않은 톤으로 일부러 4호 선택했는데요. 커버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 쓰고 있는 이 아리따움 메이크업 핏 민트 퍼프 요거 물에도 잘 불고 말랑말랑하고 되게 블렌딩 잘 되는 것 같아요. 받침대 포함해서 8,000원이면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컨실러로 돌아와서 컨실러 스와치를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바르고 난 직후 스와치인데요. 2, 3, 4, 5 톤이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의아했는데 바르고 나서 15분 후를 보고 좀 실망했죠. 다크닝도 심하고 2, 3, 4, 5는 거의 같은 색으로 보여요. 회기도 많이 돌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컬러감 좋은 게 스포츠 2호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얘 단종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을 못하겠네요. 자, 이제 컨실러 리뷰가 끝났으니 이 뽀얀 클렌징 티슈로 지워볼게요. 유분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잘 지워지는데 이런 친구들은 지우고 나면 한 번 더 세안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파데로 넘어가 볼게요. 올데이 레스팅과 풀커버 BB입니다. 먼저 올데이 레스팅 스와치부터 볼게요. 여러 파데 중에 회색기 없이 안정적인 핑크빛과 옐로우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상 얼굴에 올렸을 때는 그닥 예쁘지 않은 빛으로 보여요. 뭔가 밀착력 없이 글로우함을 고집하는 듯한 약간 어설픈 표현력도 아쉽고요. 광택은 그닥인데 엄청 끈적한 것이 저는 별로 저한테 안 맞아요. 반대쪽 풀커버 비비크림은 SPF가 50이나 되는 선크림 같은 친구예요. 스와치를 보시면 다른 친구들보다 핑크빛과 회기가 너무너무 많이 돌죠. 레스팅보다는 조금 촉촉하고 못지한 질감을 보여주는 면이 좋았지만 커버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쉽네요. 다음은 풀커버 파운데이션과 스포츠 커버 고체 파데예요. 풀커버 파운데이션 스와치를 보시면 뉴트럴한 톤으로 회색기는 비비보다 없어요. 개 중에 가장 광택감 있고 가장 얇게 피팅되는 파데였고요. 그러나 질감이 끈적하고 커버력이 약해서 저는 컨실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컨실러 커버를 안 했더니 눈 근처에 회기가 장난 아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올데이 스포츠 커버 고체 파데가 남았어요. 얘는 2호가 단종이라 1호만 구하게 되었는데요. 단종필입니다. 다른 어플리케이터보다 물에 적신 스펀지와의 궁합이 좋아서 쫀쫀하게 잘 퍼발랐고요. 커버력은 반대쪽보다 나은 게 보이죠. 근데 아리따운 파데 자체가 제 스타일인 게 없어요. 존재템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스펀지 빼고요. 다음은 아리따운 뽀얀 라인의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또 매일같이 슈에무라 초록이를 쓰니만큼 얘도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파데가 몽알몽알 뭉치면서 잘 녹긴 하는데 오일이 물에 녹는 유화 과정이 슈에무라보다 2배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드는 친구예요. 세안 후 얼굴 당김은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슈에무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지워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 메이크업 순서대로 다시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리얼 앰플 컬러 코렉터 4호 피치 베이지 친구 보여드릴게요. 이거 꽤 괜찮았어요. 매트하고 얇게 밀착되는 애라서 뭔가 물기 있는 얼굴보다는 기초가 잘 마른 뒤에 발라주는 게 더 잘 밀착되고요. 컬러도 다크 커버하기 좋았고 제형도 지속력 면에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 컬러 이외에 다른 컬러들은 너무 밝아서 저는 이것만 구매했어요. 얼굴이 하얀 분들이라면 다른 컬러들도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베이스 제품 리뷰가 끝났으니 세번 컨트롤 프라이머를 고집해지만 쓱싹 빠르게 발라주고 다음은 매트 젤을 얼굴 전체 얇게 발라주고 스포츠 커버 컨실러 2호를 눈주변 다크서클에 마지막으로 풀커버 파운데이션 2호를 얼굴 전체에 존조 스펀지를 사용해 펴발라주면 짠! 하고 아리따운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포어마스터 세범 컨트롤 파우더예요. 이 친구 세범 컨트롤 파우더 기능 제대로 합니다. 손에 발랐을 때 주름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까지도 얘가 파고들어서 비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운 입자로 피부결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파우더예요. 얼굴에 피지나 기름기, 기분 나쁜 끈적임까지 싹 잡아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6,000원치고는 양이 굉장히 적은 듯한 느낌. 다음은 블러셔들을 볼게요. 슈가볼 벨벳 치크 컬러 3개를 골라왔어요. 스와치를 보시면 굉장히 발색이 강한 게 특징이에요. 보통 블러셔들이 발색 웬만하면 잘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내장 브러쉬를 한두 번 터치하면서 굉장히 강한 발색이 나왔거든요. 특히 첫 번째 망고 플라워 컬러는 저같이 얼굴이 노란 친구가 썼을 때 주황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화사해 보일 것 같고 핑크 잉코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홍조, 피치 프레쉬는 살짝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오늘 2번을 선택해서 웃었을 때 가장 높은 부분 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터 2종입니다. 1호 오로라와 2호 글램인데요. 저는 흰색보다는 베이지빛이 좋아서 글램을 선택했어요. 이 하이라이터들은 파우더리한 피부 위에는 잘 안 먹었어요. 아무래도 포어마스터 파우더가 너무 강력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치만 코나 애교살에서 보이는 광택도 꽤 약해서 그냥 저는 스킵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쉐딩을 볼게요. 사실 기획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컬러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컬러의 문제점. 1호의 1번 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갛고 노랗고 채도가 높아요. 두 번째 제형인데요. 희한하게 세번 파우더 느낌이 나는 그런 제형이라서 눈이나 코에 이렇게 좀 바르기에는 좋은데 넓은 면적에 바를 때는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얼룩이 지는 게 별로였어요.
일단 1번 딥브라운 어두운 컬러 발라볼 건데요. 채도는 낮아서 좋은데 너무 어두워서 포인트 그림자 말고는 연출하기가 어렵네요. 옆에 오렌지 컬러랑 섞어 바르면 좀 쓸만한데 굳이 섞어 바를 이유도 없고. 자, 템브라운은 도무지 못 바를 것 같아서 눈에 섀도우로 써볼 거예요. 아이홀 잡아주는 용도로 괜찮은 발색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렌지 색깔은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쓰는 게 제일 예쁜데요. 이건 쉐딩으로 못 씁니다. 베이스로 써야 돼요. 그리고 코를 한번 쉐딩해 보려고 살짝 발랐다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응, 노란색이구나. 쉐딩은 노란색으로 안 된다. 네, 더 좋은 제품 로드샵에 많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아리따움의 애교살 볼륨어 듀오 2호 샤인 베이지 컬러인데요. 애교살 그릴 때 약간 멀리 약간 잘 안 보이는 걸 보는 눈을 그렇게 뜨고 그리면 편해요. 제형은 약간 왁스형 브로우 펜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력은 좀 좋을 것 같고 의외로 파우더리한 표면 위에도 잘 그려졌어요. 근데 반대쪽 애교살 하이라이터 부분은 촉촉하지 않은 파우더 제형이에요. 눈가가 촉촉한 상태에서 올리면 잘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입자가 날아가서 금방 지속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그림자 쪽만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브로우 제품 두 개를 리뷰해 볼게요. 첫 번째 매드 피니쉬 가부키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입니다. 얘는 물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그리기 편할 줄 알았는데 제게는 맞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건 뒤에 되게 이상한 칫솔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게 가부키 브러쉬죠. 얘로 블렌딩을 해보려고 했지만 스플릿 브러쉬보다 잘 안됩니다. 펜슬 자체도 왁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잘 뭉치기도 했고요. 패스. 반대쪽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라커 애쉬 브라운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제품은 리퀴드 제품이고요. 뾰족한 팁 어플리케이터로 그려주면 마무리가 굉장히 파우더리하게 끝나는 신기한 제품이에요. 스플릿 브러쉬로 블렌딩도 잘 되고 무엇보다 엣지 잡는 게 정말 편했어요. 얘는 오히려 눈썹 말고 애교살 그림자나 쌍꺼풀 연장을 할 때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 앤데요. 컬러별로 구입하면 좋겠네요. 다음은 리얼래쉬 픽서 테스트 해볼게요. 이 제품 분명 픽서인데 얘가 되게 컬링 고정력이랑 롱래쉬 기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발색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냥 마스카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컬링이랑 볼륨을 살려줘서 반대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거 짱 좋음. 언더래쉬도 아주 자연스럽게 컬링이 됐죠? 이런 픽서는 처음이네요. 오늘부터 제 데일리 마스카라가 될 놈이 분명합니다. 존존. 다음은 아이돌 마스카라 컬업 제품입니다. 이 친구 픽서보다 더 기능을 못합니다. 뭔가 한올한올 가볍게 발리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컬링을 순간적으로 고정해주진 못해서 뭔가 컬이 전반적으로 처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반대쪽이 더 좋습니다. 화면에서도 극명하게 보이죠? 다음은 마스카라를 테스트하기 위해 뽀얀 리무버로 마스카라를 살살 지워볼 건데요. 이 친구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써보긴 했는데 사실 그 유명세만큼 세정력이 좋은진 모르겠어요. 눈도 좀 따갑고 지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빠른 세정력은 오히려 에뛰드나 바닐라코 리무버가 더 좋았어요. 바닐라코 쪽이 훨씬 더 빨리 닦여지는 게 보이죠? 다음은 롱래쉬 마스카라 리뷰를 해볼게요. 뭔가 파이버도 별로 없고 한올한올 잡아는 지는데 사실 뿌리 고정을 확 해주지 못합니다. 끝부분은 지저분하게 발리고 특히 중앙 처짐이 심해서 저는 못 쓰는 마스카라입니다. 반대쪽 볼륨 래쉬는 더 심해요. 바르자마자 처마 다운. 언더에도 똘망똘망하게 발리지 못합니다. 둘 다 굉장히 별로인 마스카라인 게 화면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리얼 래쉬 픽서가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컬러 사용해 볼게요. 이 브로우 마스카라 특징이 용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파우더리한 피니쉬를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눈썹털에 아무리 많이 발라도 끈적하게 뭉치지 않았어요. 살에 묻어도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없어지는 게 너무 좋았고요. 아, 브로우 마스카라 제형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신세계! 라고 생각한 마스카라입니다. 제 머리색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다음은 블랙 펜슬 라이너와 리퀴드 라이너를 리뷰해볼게요. 펜슬 라이너는 눈 점막에 닿는 적당한 경도와 부드럽게 그려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평소에 제가 많이 쓰는 클리오 제품이랑 좀 비슷해서 좋았고요. 근데 이 리퀴드 라이너 제품은 제가 굳은 걸 샀는지 원래 이런 건지 엄청 안 그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브라운으로 넘어가 봅시다. 브라운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그려지죠? 색깔도 다크 브라운이라서 블랙보다 쓰기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요쪽 브라운 리퀴드 라이너로 테스트해보니까 제가 잘못 산 게 맞아요. 오래된 걸 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그려지고 이게 과연 지속력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일단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 손등에 그려놓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손으로 쓱 지나쳤을 때 둘 다 번지지 않아요.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눈에 올라가자마자 빨리 굳어야 다음 화장하기도 편하고 번지지도 않고 지속력도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웬만한 펜슬들은 이겨낼 수 없는 오일 클렌징 티슈 한번 지나갔을 때 리퀴드 쪽은 닦였지만 펜슬 쪽은 거의 안 닦였죠. 두 번 지나가도 세 번 지나가도 펜슬 쪽이 굉장히 스머지 프루프 기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 굳는데 부드럽게 그려지는 것도 흔치 않아요. 괜찮은 친구 발견했네요. 사계절 내내 반드시 필요한 제품 하나 건졌습니다. 어떻게 클리오에서 갈아타면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아리따움 원브랜드 1편 베이스 편이 끝났는데요. 오늘 또 괜찮았던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포어 마스터 요 라인 다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죠? 정말 강력하게 모공을 커버를 해줬던 포어 마스터 세븐 컨트롤 프라이머 요거 건조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펀지를 3종을 샀는데 두 개는 그냥 만지자마자 알았어요. 이건 못 쓴다는 거를. 왜 이런 것들은 샘플을 안 넣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딱 이렇게 주먹만 딱 이렇게 잡았다 피면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아는데 그거를 플라스틱 꽉에 넣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신 잡아봤습니다. 얘 이름이 뭐냐면 메이크업 핏 민트 퍼프예요. 요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받침대처럼 요런데 이렇게 화장대 올려놓으라고 같이 나오는데 모양은 또 은근히 좀 흔한 모양인데 이 물에 불려가지고 보이는 요 뭐 경도라 그래야 되나? 요게 굉장히 파운데이션 바르기가 너무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가격 8,000원. 다음은 이번 아리따움 투어에서 제일 좋았던 제품 바로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예요. 얘는 무려 픽서인데 마스카라 이상의 기능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다른 뭔가 이렇게 처지는 그런 마스카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것만 오늘 발랐는데도 눈이 대빵 예쁘죠? 오늘 최고의 존조템입니다.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 중에 두 개, 우리 워터프루프 엄청 안 지워졌던 요 펜슬, 그리고 애교살 메이크업, 뭔가 음영 잡기 편한 요 펜슬도 괜찮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리따움 베이스 편 끝났는데요. 우리 이어서 올라오는 2편 섀도우 그리고 립 있는 거 다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 2편에서 만나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제일 재밌었던 파트, 제일 좋았던 제품 남겨주시고 신님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신님 채널 구독 버튼, 알림 버튼 설정해주시면 2편 올라올 때 핸드폰에서 띠링띠링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리따움 원브랜드 메이크업 2편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